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들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부산분원에서 영명축의를 맞는 박안셀모 신부가 자부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안셀모 주교에게 하느님의 높으신 지혜를 탐구하고 가르치게 하셨으니 믿음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비추시어 하느님의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독실한 사람 몇이 스테파노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내게로 오는 이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이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고 나는 내게로 오는 사람을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러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이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발을 벌려 당신께서 막 하느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모아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살아갈수록 오래된 배터리처럼 방전은 빨리 되고 충전은 더디게 됨을 느낍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 오늘 하루 부활하신 당신과 함께 소풍 가득 기쁘게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자비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부산 본원에서 영명 주기를 맞은 박안슬모 신부를 축복하시어 영육간의 건강과 소임에서 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해 주소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성 안셀모의 주일에 저희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도 성인의 모범에 따라 주님을 찬미하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안셀모의 축의를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왕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기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복된 안셀모를 본받아 그가 믿은 진리를 고백하고 그가 가르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 끝났으니 가서 오늘 복음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합시다.